오늘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신다는 검색 포털에서 정의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결과를 보는 거라 저도 재미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포털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검색어 8개 정도가 뜬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정의로 드라마 작품.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 몇 개 찍었죠? 일단 거침없이 기획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이쯤에 아가씨 어떻게 49일 꿈이나 라면 가게 품은 달 흥무지개 야경꾼 일지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 치 그 다음에 야식남녀. 네, 드라마는 11개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고품격 짝사랑 그리고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은 제가 주 작품들도 있고 태국에서도 드라마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작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색어는 정의로 하이킥. 예, 아무래도 제 데뷔작이다 보니까 거침없이 하이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이킥을 2006년도 때 찍었어요. 데뷔작이기도 하면서 제가 그 직전에 조용한 세상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개봉을 이제 하이킥 이후에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데뷔작이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 정의로가 있을 수 있는 있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지 않나 굉장히 감사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정의로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작품인데 신내기라고 하죠. 제가 짧게 신내기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빅히트를 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데렐라 방송 때 제가 중국에서 작품도 찍고 예능 채널도 했거든요. 제가 샹하이 이제 거를 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신데렐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의로 왕이 부어. 왕이 부어. 이분이 중국 배우이면서 가수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는데 저랑 검색해보세요. 왜 있죠? 저도 궁금한데 네, 이건 팬분들께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잘생기셨네. 다음 정의로 노래. 네, 노래. 제가 드라마 OST에서 노래를 몇 개 불렀었어요. 어스와비도 그렇고 노란 사람도 그렇고 스케줄러송이랑 노래도 불렀었고 그리고 제가 팬미팅 할 때마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중국 팬미팅 할 때는 제가 중국 노래를 몇 개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장국영이세요. 그래서 등려궁이 원래 불렀던 노래를 이제 장국영 씨가 불렀던 이제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팬미팅 때 제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워,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다음, 정의로 집안. 집안. 데뷔 때부터 항상 나오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아래서 사실 굉장히 화목하게 잘 자란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배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네,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 누나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되게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다음 정의로 서울 초아하우스. 저도 초아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고요. 일단 제가 1층 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다시 좀 독립을 하고 싶은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정의로 웨이보.
제가 전국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창구이면서 저의 SNS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이제 사진들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동영상 플랫폼을 시작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웨이보에 뭔가 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고요. 네. 제 웨이보랑 비리비리 계정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궁금하시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계정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